예, 오늘은 매매 물건이고 동경 신주쿠 가부기초 니쪼메 있는 간이 숙박 시설인데 우리나라 말로 호텔보다는 떨어지고 민박 시설 정도입니다. 그 새로운 건물은 아니고 리폼해서 한게 2021년 12월 달이고 안에 보면 간단한 로카 바로 앞에는 이제 가부기초는 도요코인 항구에도 있죠. 도요코인 호텔이 있고 그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좋은데 건물은 막 오래됐습니다. 요거는 오래인데 리뉴얼 한게 2021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 바로 옆에는 한국 미용실. 저대는 아파트, 맨션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요옆 건물 막 경계면도 볼겸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맨션이 있으니까 막땅 여유가 있죠. 근데 그 리뉴얼 한 거는 깨끗합니다. 2021년 12월 달에 땅 면적은 99.17 예배, 98.54나 실지는 한 30평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진 설계 오른쪽 했다고 보고 삼각형 봉이 계단입니다. 비상계단. 비상계단입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용도 지형은 시가가 주기, 그 상업지역이고 방화지역이고, 저 다음에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특별하게. 이거는 도요코인. 저쪽은 아파호텔입니다. 쇼칸도리에 위치하는 아파호텔이고, 이게 미용실. 한국 미용실이죠. 쭉 가면 이제 쇼칸도리 가면 뭐 한국 음식점도 많고 바로 나가지면 한국 슈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주변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호텔보다는 밑에 숙박 시설인데 민박 정도입니다. 민박 1번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방화지역입니다. 건폐율은 80%에 용적률은 600%입니다. 도로 폭은 6m, 길게는 8m 짜리 되는데 6m로 보십니다. 전면 도로.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 쭉 리뉴얼 해놨죠. 1층은 보통 프론토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요거는 뒤쪽 쭉 가시면 이제 이게 이제 가북쪽 니쪼메 있는 위치한 물건인데 요것도 발리 아니라고 요새 이제 막 로브텔 겸 중간 정도죠. 파티룸 겸 젊은 사람들이 대상할 수 있는 발리 아니라고 호텔, 리조트 호텔 개념으로. 요거는 이제, 이게 구약초 돌입니다. 구약초 돌. 왼쪽에는 거의 술집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끝에는 이제 60층 정도 되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두 번째 거는 호텔, 호텔 겸 극장 들어가 있는 가북쪽 입점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 도요코인, 그 다음에 이쪽도 맨션 있고, 이건 주차장 있는데, 이쪽에도 소셜비를 술집 건물, 오른쪽이고. 쭉 가보시면 요 안에는 이제, 저 안에 식당도 있는데, 술집 플러스 로봇 호텔이 많습니다.
막 다른 영상에도 우구이산에도 로봇들 많지만 신주쿠 가북조도 로봇들이 꽤 많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식당, 왼쪽에는 중국 식당. 이게 막 식당들 이래저래 저 끝에 보이는 게 로봇텔 막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이 동전 주차장, 코인 주차장. 1,100원 적혀 있네요. 쭉 보시면 이제 로봇텔도 우기산은 조금 적지만 여기는 대규모 이점에 돼 있지만 이점에도 이점에가 좀 많죠. 가북점 이점에가. 야, 한국 식당 오른쪽이고 이게 로봇텔입니다. 모텔이죠, 한국에 말하면. 쭉 보시면 한동 전체가 로봇텔. 쭉저 끝에 골목 끝까지가 로봇텔입니다. 오늘 대상 물건은 로봇텔 호텔이기보다는 민박에 가까운 간이 숙박업입니다. 호텔보다는 랭크 밑에 시설 같은 게. 이게 로봇의 저 끝까지도 저 끝에 오른쪽은 대형 호텔입니다. 비즈니스 호텔. 요 근방에서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옥상에는 이제 뷔페식 식당이 있고 여기다 로봇텔입니다. 오른쪽은 쭉 보시면 저 코네 호텔 이게 다 로봇텔입니다. 모텔이죠, 한국에 말하면.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왔던 골목이고 로봇은 보통 한 5년에 한번 리뉴얼씩 합니다. 이게 로봇텔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거 주차장 완비되어 있는 호텔이죠. 이것도 주차장 완비되죠. 보시면 가보겠죠. 이점 있는 매매가는 7억 8천. 지하 1층, 지상 7층 간이 숙박 시설되어 있는 한동 매매입니다. 이것도 로봇텔입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은 로봇텔 아니고 이벤트홀 있는 거고 오른쪽이 로봇텔입니다. 이건 주차장 시설이고 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 그때 유리로 된게 이제 술집 건물. 바로 앞에가 구의약소. 한국말로 구청이 있는 도로입니다. 가 나올 겁니다. 이건 오른쪽은 트렁크룸. 그러니까 물건 보관하는 한 달에 얼마씩. 자기가 열쇠 갖고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부동산 있고, 이게 이제 소셜 술집 밀집된, 이거는 트렁크룸이라거든. 물건 보관은 자기가 들어서 놓고 뺄수 있는, 한 달에 얼마씩 약정해서 갈수 있는 공간. 이제 소셜 비로 여기는 술집. 아. 여자집 술집도 있지만 남자 호스트 술집도 많습니다. 쭉 걸어가시면 이제 아까 매매하려고 했던 7억 8천만 원 물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발리 리조트. 아까 작은 거지만 큰게 발리 리조트. 발리섬 모델 비슷하게 해가지고 호텔. 친구들끼리는 술도 먹고 노래방 할수 있는 개념의 호텔이고 저 정면에 보이는 게 7억 8천 매매가 내놓은 거고 뒤에는 도요코인 호텔입니다. 이게 편의점 바로 뒤에 있고 쭉 보시면 좀 멘션
술집 건물, 발리 리조트 호텔, 편의점. 뒤쪽은 뻥 뚫렸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기 이런 거는 좋겠죠.